1, 2, 3. 롤링 가실 때는요, 롤링 가실 때는 항상 사이드웨이브 가실 때는 힙, 중심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힙, 그 다음에 리, 여기 벽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마지막 헤드인데 쭉 연결해서 할 때는요, 다 이어지는 무브이기 때문에 고개가 세워졌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서클 될 거면 여기서 쭉 떨어져서 가지 올라와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고. 롤링. 자. 해서, 바로 떨어지죠? 그리고, 롤링을 하실 때는요, 얼굴에 면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롤링 할 때 얼굴을 그대로 쓰는 느낌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주고 해서 롤링을 쓰셔야 꽉 채워져요. 다음 힐롤링. 네, 힐롤링은 자 볼레로 봤습니다. 여기서 코 안으로 당겨주시고 남자가 당겨주고요. 당겨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저는 지금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 무릎 다 스트레칭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 바뀌었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뒤로 후 하고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그 원리를 아시면은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걸 혹시 하고 손을 써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저절로 돼. 남자 잡아만 줄 거예요. 하고 시선 처리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손을 빼주면 밀어요. 예, 약간 벽처럼 잡고 하시면 여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거치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난 꾸준한 존재, 너는 거치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폰. 네. 네. 좋아요. 자, 고마워. 고마워. 하고 멀어졌어요. 멀어질 때도 똑같이 골반, 립, 어깨, 헤드 올라왔어요. 근데 완벽하게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한 발 떨어질 정도. 그 다음 업 할 때 코가 당겨오고 그 다음 자 여기서 여자분 중이 올리고 여기서 고개를 세우시면 돼. 내가 목이 꺾였잖아요. 그럼 목도 꺾여요. 그래야지 어깨, 나와. 어깨, 그 다음에 가슴 넣고 코가 당겨서 웨이브로 연결.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그냥 빙 쓰지 마시고 코 말고 올라와서 제자리 거죠. 그래야 내려올 때는 남자가 투 이때 다리가 11자면 안 돼요. 내려가기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짝 턴아웃해서 내 몸을 여기 안으로 가운데로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해서 턴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음악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